자, 오늘 해볼 게임은 유튜브 댓글로 굉장히 많은 추천이 있었지만은 내가 할줄 몰라서 안 했던 게임. 네,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입니다. 일단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주 약간만 캐릭터를 키워왔어요. 자, 일단 이게 무슨 게임이냐 하면은 약간 로그홀이나 닌자 레전드 비슷한 게임인 것 같아요. 뭐 스킬 없고 무기 없고 강화하고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저씨 그 아저씨 아니야? 그 원펀맨이 나오는 그 아저씨. 그 원펀맨이 나오는 그 스승. 일단은 이분한테서 퀘스트를 받았는데요. 근데 일단은 지금 퀘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방어력을 1000까지 키워보래요. 아니 근데 내가 방어력을 그냥 키우면 안되고 방어력이 잘 오르는 자리가 있어. 이거 풍수질이야. 방어력이 잘 오르는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서 방어력 강화를 해야 돼요. 일단은 그냥 필드에서는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해도 한 번에 3 정도밖에 안 올라요. 이거 한 번에 30 해서 1000을 채울 수가 없어 이거. 근데 지금 윗몸 일으키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한 번에 방어력이 15씩 올라요. 아,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키우는 거구나. 오케이, 퀘스트 클리어. 자, 그럼 부활. 네, 걸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오는 게 더 빨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아저씨한테 퀘스트. 이런 대사는 원래 스킵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은 이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는 뭐 아는 지인분 중에 고수분이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 가이드 영상 그런 거를 꼭 보고 나서 플레이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럼 다음 퀘스트는 차크라. 내가 뭐 도쿄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이런 거 다 봤는데 나루토만 안 봤어. 아무튼 차크라는 이런 식으로 수련하는데 그냥 이렇게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명상을 하는데? 마스터인가? 일단은 명상 빠르게 차크라야 빨라 올라라. 자, 일단은 차크라가 지금 500을 넘었기 때문에 차크라 500 이상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잠수 타면은 헬로. 오야, 15씩 올라. 원래 한 30 올랐는데? 야, 좋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수 좀 탈게요. 좋았어. 그러면 다음 퀘스트는 이런 것들은 다 클릭을 해야지 올릴 수 있는 스탯이기 때문에 오토마우스는 거의 필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키우려면 뛰어다녀야 돼. 귀찮아. 아, 힘들었다. 아저씨, 저 퀘스트 끌어왔어요. 어쩌저쩌고 쏴라 넘겨. 칼을 천 스택까지 늘리라고? 야, 이거 노가다 좀 심한데 이거? 오케이, 좋았어. 클리어했다. 보상 진짜 좋은 거 주겠지? 아저씨, 보상 주세요. 뭐 준 거야 이거? 그러면 다음 퀘스트가 또 있나? 안녕하세요. 아니. 예, 아무튼 오늘은 1회차로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 약간 맛보기만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노가다가 심한 게임이면서도 약간의 로벅스가 필요한, 네, 약간 로그홀 같은 게임인 것 같아요. 아, 물론 안 한다고는 했지만은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갈 생각이라서 2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